여러분, 이제는 창조의 세기입니다. 이제는 창조하지 않고는 우리가 생존이 불가능한 이런 시대에 우리는 다다랐습니다. 여러분, 그간 우리는 남의 것을 모방하고 뺏기고 거기에 우리의 근면성과 또 독특한 손재주를 넣어서 그야말로 한강의 기적을 우리는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아직도 우리는 선진국과의 격차가 이만큼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세계를 나가보시면은, 아, 이 선진국과의 격차가 너무나 현격하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창조를 해야 됩니다. 주부가 찌개를 끓여도 창조적으로 끓여야 되는 것이죠. 더구나 이제 사회인이 되었으면은, 이제 우리 사회의 주인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주인이 되면은 문제가 많이 보입니다. 그 문제 해결을 누가 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 스스로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고, 문제 해결, 그게 바로 창조라는 과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학교 다닐 때 정말 공부에 지치도록 했습니다만, 그러나 그것은 오히려 기초에 불과하고요. 이제 진짜 공부는 지금부터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평생을 공부해야 되는 참으로 무거운 짐을 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학교 공부라는 것하고 지금 어른이 하는 공부는 많이 다릅니다. 뭐냐면 어른이 하는 공부는 이제 그냥 받아들이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듣되 창조적으로 듣고 또 읽되 창조적으로 읽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기존 지식을 합쳐서 비판하고 보완 또 보충해 가면서 그렇게 입력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학교 때처럼 그냥 선생님이 가르쳐 주는 거를 그냥 주입식으로 넣었다가 달달 외워서 그리고 그걸 풀어내는 이런 시대하고는 달라졌습니다. 그리고는 많은 경험과 지식과 또이 정보를 우리 머릿속에 가득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학에서는 그거를 용광로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치 우리가 찌개를 끓이듯이 온갖 것을 여기다 넣어야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문제 해결에 어느 순간 잠재의식 속에서 진행이 되어서 문득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릅니다. 여러분, 그것은 때로는 밤중일 수도 있고, 졸리듯한 혹은 또 아침에 눈을 뜨면서도 생각이 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부터는 이제는 그 아이디어를 중심으로 해서 다시 또 문제 해결을 위한 의식적인 과정을 밟아 나가야죠. 그때는 정말 이 아이디어가 타당한지 전문가에게 의견을 구하기도 하고, 우리는 새롭게 많은 것을 우리는 또 만들어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창조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이게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건 아닙니다. 되게 대단히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누구나 하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무슨 옷을 입을까? 이것도 창조입니다. 어느 길로 따라서 출근을 할까? 이것도 창조예요. 이렇게 창조라 그래서 어느 특정인이 해야 되는 특정 작업은 아닙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창조라는 것은 남의 지식을 잔뜩 우리 머릿속에 넣었다가 이제는 새로운 작품으로 풀어내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해도 그것을 출력을 하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게 바로 창조입니다. 그럼 더구나 이제 어른이 하는 공부라는 것은 학교 때 우리가 피타고라스 정리를 배우지만 이게 언제 쓰일까? 여러분, 그렇게 회의가 들지 않았습니까? 저도 똑같은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른이 하는 공부는 그거하고 다릅니다. 이제 필요해서 하는 거예요. 당장 취업 시험도 그렇고 승진, 여러분이 생각하는 또 이런 자격증 시험, 이 모든 것이 공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부는 평생을 하지 않으면 안 되고 또 공부를 하되 창조적으로 해야 되고 또 창조적인 작품으로 출력을 해내야 되는 것이 어른의 공부입니다. 또 어른이 되면은 이제는 많은 경험을 그간 쌓였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할 수 있을는지 여러분들이 다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말 많은 양을, 이제는 학생 시대처럼 전업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효율적으로 압축적인 공부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는 창조의 세계고 창조의 세계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공부입니다. 공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공부야말로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입니다. 밑으로는 들지 않으면서도 평생 엄청난 자산으로 우리한테 돌아오게 되는 것이 공부라는 운명입니다.